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주모 키우기입니다. 방치형 RPG 같은 느낌인데, 아니 제가 거지 키우는 것도 봤고 표창 키우는 것까진 봤는데 이젠 하다못해 주모를 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모가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서 술집 운영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아 여기 국뽕 한 사발 하고 가서 약간 이러면서 술 팔고 음식 팔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주모를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 들어오시면은 호떡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호떡을 찍어내는 게 주모의 운명, 주모의 숙명. 일단 호떡 100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호떡 한 개씩 찍어내가지고 100개 만들려면 한 세월이잖아? 근데 만들었네. 잘했어! 기대 이상인데? 처음인데 이 정도라니 역시 소문이 틀리지 않았구나. 뭔 소문? 무슨 소문 들었네 너. 너라면 이 주막의 운영을 전부 맡겨도 될 것 같아. 아 진짜로? 나 방금 만났는데 주막 주는 거야? 힘을 합쳐서 이 주막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호떡 하나씩 찍어내려면 한 세월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강화하기 이걸 누르면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호떡이 늘어나요. 두 개씩 찍어내죠 이제? 또 한 번 구입하기 누르면은 호떡 세 개씩 찍어내고 호떡 네 개씩 이런 식으로 기초 호떡량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보니까 호떡이 메인인 게임이거든. 주모가 아니라 주모가 호떡을 많이 만들어서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모아봅시다. 오케이, 이제 한 번에 호떡 찍을 때마다 15개씩 나와요 여러분들. 15개 나와가지고 다음 퀘스트 완료했고요. 새로운 시설 구입하래요. 조선시대인데 꽤 많이 발전했구만. 350호떡을 주면은 시설을 막 지을 수가 있어요. 일꾼을 고용하자고 하는데 중놈이 하나 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중놈 하나를 고용을 했어요. 얘가 자동으로 호떡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1초에 하나씩? 야 1초에 하나씩 만들어서 호떡 언제 만들래? 난 지금 1초에 몇 개씩 만드는 거야 지금. 이거 안 보여 내 호떡 실력? 안 보이. 그 다음 또 뭐야? 2800호떡 주면은 신규 시설 화덕을 오픈을 했습니다. 와 1초에 20개씩 호떡 늘어나는데? 야 중놈 1초에 한 개 만들 동안 화덕은 20개씩 만드는데? 오 좋구요. 일단 여타 다른 게임들처럼 초반에는 노가다가 좀 필요하네. 호떡을 한참 찍어내야 이게 생산량을 팍팍 늘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노가다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호떡 12,000개 넘게 모아가지고 구입 10개짜리 하면은 와 29개로 한번 늘었어. 근데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 좀 빡센데 이거 호떡? 일단 중놈이 업그레이드 해보자. 중놈이 업그레이드. 오 10개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 했더니 5일초당 16개씩 만드는 중놈이로 진화를 했어요. 중놈이 10명이 됐어.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칸이 새로 생겼네요. 한번 봅시다. 자 영업 개시 주막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영업은 못 참지. 자 손님 받을 준비 다 됐어. 시작해볼까? 나의 투척 실력을 잘 지켜봐. 뭘 투척해? 주모 여기 호떡 하나! 아 그 뭐 하는데? 호떡 뭐 하는 건데 이거? 오 뭐야? 뭐야 호떡 맛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러면서 가는데? 호떡 맞고 가네. 아야 사람한테 호떡을 던지네 저 이 주모. 아, 인성 괜찮은 거냐고. 아 이게 지금 제가 뭐 따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주모가 이런 식으로 호떡을 던져요. 위쪽에 있는 하트 게이지를 다 채우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네. 데이 5, 데이 뭐 6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수금을 시작하지. 날짜가 바뀔 때마다 초당 생산량 3배에 달하는 호떡 획득한다고? 이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있으면은 저 날짜 바뀔 때 뭐 호떡 게이지가 올라가나 봐요? 자 이거 딱 호떡 맞춰서 하트 올리면은 아 이렇게 호떡이 더 떨어지네 콩고물처럼. 그리고 종업원 관리 메뉴도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종업원이 이제 생겼어. 영입하기 1500 호떡을 주고 영입해야 돼? 누군데 이거? 머슴? 돌쇠? 아 돌쇠. 야, 돌쇠랑 주모 조합 야 약간 위험한데. 멈춰! 아 돌쇠가 있으니까 같이 던져 호떡을. 아 돌쇠도 데미지가 24야 좋아. 그 다음에 새로 2만 호떡 주고 우렁각시 좋습니다. 아 우렁각시 내 스타일이야. 아 우렁각시가 또 이제 밥을 맛있게 잘하거든요. 우렁각시도 같이 던져. 호떡 같이 던져. 아 이렇게 클리어를 하면은 뭔가 깨나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또 있네. 특별한 보상을 주는 산식령이 가끔 등장한대. 이번엔 약간 왠지 광고 냄새 나는데? 일단은 뭐 구매했는데 기다려. 나왔다. 산식령 나왔다. 클릭하면 딱 보면 광고 보라고 할 것 같거든요. 딱 안 봐도 진짜 안 봐도 광고거든 이거? 아 맞네. 어떻게 알았노? 아 보너스 호떡을 받으려면은 광고를 봐야 되는데 3,000개랑 1,000개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종놈이의 호떡 생산 효율이 3배 증가한대요. 지금 초당
초당 16개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초당 49개. 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업그레이드 또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보니까 위에 몰려오는 애들을 못 맞거나 뭐 실패하는 개념이 없네. 아 힐링된다 여러분들. 맨날 어? 남들과 싸워서 지고 못 막아서 막 깨지고 이러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꾸준히 호떡 던지기만 하면 개인이 쌓이면서 누구나 100% 깰 수 있는 스테이지. 아 그런 느낌을 해놨다 여러분들. 자 33,000개짜리 호떡 또 오픈을 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서 호떡이 자라난다고? 많이 돼? 농장이 오픈이 됐어요. 와 초당 300개.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생성되는 호떡량이 많아지도록 키워나가는 게 좀 중요하겠네. 내가 호떡 이렇게 안 눌러도. 그리고 지금 이거 중요해. 호떡 만들기 생산 효율이 3배 증가합니다. 지금 35개씩 오르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105개씩. 아 이거지. 호떡 105개씩 너무 좋고요. 가속 기능? 이거 뭐지 가속 기능? 실례합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는 이국의 상인 로망바드라고 합니다. 그 누군데? 노망 뭐요? 주마문양이 힘이 부시지 않나요? 신비한 힘으로 일시적으로 호떡의 생산량 종업원의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대요. 어 이거 뭔가 또 광고 냄새 나는데? 호떡 생산이랑 호떡 공격 2배 이게 생겼는데? 아 이거 광고 봐야 돼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잘못했어. 자 지금 호떡 생산이랑 호떡 공격 2배씩 광고 보고 얻었거든요? 한번 위력을 볼까요? 와 210개씩 105개씩 오르던 게 210개로 확 늘었어. 야 이거 광고 한번 보고 2시간 지속이면 좀 이득인데? 어 그리고 산신령이 주는 호떡도 점점 늘어나네. 내가 시설이 발전할수록 이런 식으로 뭔가 산신령도 호떡을 많이 줍니다. 어 목표가 생겼어. 응? 내 목표? 최고의 주막이 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돈과 명예가... 아니 얘 서버 빠졌는데? 어 이런 식으로 가끔씩 주모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주모. 홀릿 잘생긴거나. 그리고 여러분 업그레이드 창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진행할수록 주막 등급이 지금 오르거든요? 이게 오르니까 연구 강화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열려요. 이거 녹차 호떡 만들어볼까 이제? 어 업그레이드 되면서 호떡량 증가했고요. 야 이게 좋다. 호떡 만들기 생산 효율을 늘리는 업그레이드가 무조건 필수네. 그리고 상점 5만 호떡으로 잠금을 또 해제를 합니다. 또 왔어 얘? 뭐 하고 왔어? 상점 들어가 보면은 아 광고 제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900원 내고 모든 광고 제거하는 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저는 구매했어요. 물론 무과금으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주목 키우기에는 뽑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호떡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버프 같은 거를 비취라는 걸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현질 안 해도 천천히 하면은 또 즐길 수 있는 게 주목 키우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데 비취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비취도 천천히 모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업그레이드 뭐 환생도 있나 본데? 환생 시 보너스 결정 획득 이런 거 나중에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죠?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이제부터는 가끔씩 산신령이 호떡 대신에 비취를 선물한대. 이 비취가 현질 재화잖아요?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산신령이 호떡 대신에 비취 줄 때도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무과금 갓겜이네. 현질 아니면 되겠는데 거의? 딱 광고 제거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지금 디펜스 위주로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더니 엄청 세. 몰려온 애들 되게 많은데 호떡 수비 작살이 나죠 지금? 그리고 또 산신령 올라옵니다. 와 엄청 많이 줘. 이거 지금 광고 제거 샀기 때문에 바로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광고 제거 개꿀이고요. 자 그리고 25만 호떡으로 달성 과제도 있나봐요. 업적 같은 거겠죠? 아 비취를 주네 여러분들. 현질 재화를 업적 달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개꿀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지금 과금 안 해도 이렇게 팍팍 키울 수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건물 강화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주막 간판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공격력이 세죠? 여기 뭐 생겼어 오른쪽에. 뭐 간판 생겼고요. 초가집 업그레이드 해볼까? 오 야 초가집이 커졌어. 이러니까 더 세졌어 우리 어 주모와 친구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 31개 정도 했더니 환생이 잠금 해제됐어요. 이거 풀면 이제 환생이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방치형 게임의 필수 요소죠? 주막을 키워놨는데 그딴 걸 내가 왜 이용해야 돼? 현실적인 주모.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에 주막과 종업원을 영원히 강화시킬 수 있는 귀한 재화를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환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시간의 결정. 아 시간의 결정이라는 게 있으면은 누워서 호떡 먹기, 손님을 대하는 100가지 방법, 티끌모아 태산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네. 보니까 이 시간의 결정량은 이 위쪽에 데이 73 이런 거를 기준으로 좀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데이 몇 가지 깼느냐가 좀 중요하겠네 환생할 때. 오케이 20개 채우고 환생 한번 해보자. 어? 환생은 데이 80일 이후부터 가능하대 여러분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데이 80일 돌파했고요. 한번 환생 해봅시다. 환생 시간의 결정 37개 얻을 수 있고, 진행 상황을 초기화하는 대신에 시간의 결정을 획득을 하는 거죠. 광고를 또 보면은 7개 더 준대. 이래서 여러분도 광고 제거 사야 된다니까. 좋습니다. 일단 환생하면은, 아, 저 주막 이런 거 다 사라지나? 주막 간판 같은 거? 아, 사라졌어. 환생하니까 사기꾼놈 같으니. 노망이, 노망이 어디 갔어? 호떡들 물어내. 괜찮다.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환생 횟수 1회 늘어났고요. 그리고 소문난 주막이란 신규 업그레이드도 발견을 했대요. 아, 이게 환생을 하면 할수록 신규 업그레이드도 많이 늘어나나봐. 뭐야? 좋아요야? 좋아요 버튼 뭐야, 이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주막이랑 지금 같이 싸우던 애들 다 초기화된 대신에 환생해서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일단 시설 호떡 생산량 증감목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자동 생산되는 호떡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자, 7개씩. 확실히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 종놈이가 벌써 52개씩 이렇게 막 생산을 하니까. 괜찮네.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다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공격력 증가도 하면은 지금 주모 데미지 40인데 90. 와, 이렇게 거의 2배가량 늘어나네. 역시 환생이 최고구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주모 키우기 게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앱스토어에서는 출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단순하면서도 꽤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것저것 재미있는 요소도 많고 주막 사람들과의 대화도 재밌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갓게임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호떡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못 빠져나올 거란 말이죠. 조심하시고요. 다운로드 링크 같은 거는 제가 또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한번 호떡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발!